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당위성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내용을 자세히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주어를 띄웠죠. 그 뒤에 주장, 제안, 부탁, 명령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들이 옵니다. 물론 이것들의 명사형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데요. 하나씩만 보신다면 insist, 주장하다죠. suggest, 제안하다. ask, 부탁, 요청하다죠. demand, 요구하다, 명령 쪽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당연히 그래야 한다 할 때는 that's고요. 보통 많이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가 오고요. should, 그 다음에 동사원형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should라는 것은 당연함, 당연히 그래야 한다라는 뜻을 나타내고요. 당연히 조동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오게 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원어민들은 이때 should를 많이 생략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that 한 다음에 주어 하고서 동사 원형이 떡 나와버리니까 앞에 insist, suggest, ask 이런 동사들의 시제와 무관하게 무조건 뒤에는 원형이 나와버리는 거죠. 3인칭 단수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럼 이것들의 간략한 예문을 보시면요. She insisted that I be more careful. 갑자기 이렇게 that I be more careful 하면 어색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should be 하면 좀 더 익숙하겠죠. should가 빠지는 거죠. 안 빠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가 고집하는 거죠. 주장하는 거죠. 뭐라고요? 내가 좀 더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은 당연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죠. 자, 그 다음 문장은요. We demand that James be released from prison. 마찬가지로 갑자기 James 한 다음에 is나 was나 등등 될 것 같은데 be released 이렇게 되니까 어색하게 느껴지지만 should be released죠. 그래서 우리는 요구했죠. James가 감옥에서 풀려나야 된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이런 느낌이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My recommendation is that Jason makes small purchases with his credit card. 자, recommendation은 recommend의 명사죠. 명사도 역시 동일한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나의 권고는, 제안은 Jason이 make a purchase입니다. 원래 구매하다요. 그리고 Jason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makes 혹은 과거면 made 이래야 될 것 같지만 역시 should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should make small purchases. 그럼 물건을 작은 걸 사라? 이게 뭐죠? 돈 많이 들이지 않고 조금 조금씩 사라 그런 뜻이에요. 즉 비싼 물건 사지 말란 얘기죠. 근데 그의 신용카드로 비싼 물건 사지 마라. 즉 물건 싼 거 사라. 많이 크게 사지 마라. 그런 느낌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당위성이라는 근본 원리, should와 관련되죠. 그리고 간략한 예문을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것들의 예문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